필터 펑션을 작성해 볼까요? 필터 펑션이 할 일은 이렇게 뭔가 끌어내는 거예요. x가 받았어. x를 3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면 그러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 못하는 거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구현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map 펑션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했어.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필터. 그리고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주로 condition 펑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되겠죠. next 이 부분을 드러내고 다 드러낼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드러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if condition 펑션. 그죠? if condition 펑션에 x를 받았어.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해서 이전과 동일합니다. output 서버에 그냥 그대로 observer, output observer에 output observer 바로에 next 해서 x를 보내주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은 정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컨디션은 필터를 이렇게 정해줘도 되고 저렇게 정해줘도 됩니다만 이렇게 정해줄까요? 이걸 우리가 이전에 보던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넣었어. 필터. 점이 두 개가 됐네. 여기에 그러니까 컨디션 펑션이 됐죠. x를 받았어. x 나눈 것이 3이 아니면 근데 지금 출력된 것이 100, 200, 300이 출력됐었잖아요. 맞나? 맞네. 100, 200, 300인데 이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0이 아닌 것. 그러니까 300은 빼고 100, 200만 통과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될 텐데 이것을 하나 빠뜨린 게 있죠.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다 필터를 달아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호출할 수가 있으니까 필터 해서 필터 이것을 우리가 방금 정의한 펑션을 담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그런 대로 조금 전에 Node.js 짜잔 100, 200, 300가 떨어져 나갔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안에 이 부분만 바꿔주면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수백 개의 그러니까 이런 수백 개에 달하는 오퍼레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